감옥 안에 오랜 기간 동안 갇혀있던 한 남자가 아주 오랜만에 가족들과 면회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또 볼 수 있을지가 의문이었기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눈에 담으려는데 아버지가 말도 없으시고 뭔가 이상했는데요. 아버지에게 제가 아들이 맞다고 몇 번이고 말해보지만 너무나 달라진 아들의 모습을 믿기 싫으셨던 건지 계속 부정하셨죠. 결국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대로 쓰러지셨고 그렇게 제대로 된 대화 한마디 못한 채 다시 감방 안으로 갇히게 됩니다. 1973년 우루과이에선 수십 년간 이어온 민주체계가 무너져버렸고 군부가 정권을 잡게 되며 그에 대항하던 반군들을 포로로 체포하게 됩니다. 여기 함께 끌려온 세 사람은 반군단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해 가장 가혹한 군사 수용소로 오직 세 사람만 끌려오게 됐죠. 이들에겐 인권이나 재판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고 마음 편히 누워서 잘 수도 없는 아주 끔찍한 환경이었는데요. 다음 날이 되어서야 세 사람은 주변을 둘러볼 수 있었고 대화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수감 생활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루소는 운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철저한 감시 아래 그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시간은 1년이 흘러 다른 수용소로 이동하게 됐고 그러던 어느 날 세 사람을 체포한 수사관이 찾아오게 되는데 가족들이 계속 찾아와 성가시게 한다며 잠깐 면회 시간을 줄 테니 조용히 만나라고 협박합니다. 시끄러워지는 게 싫었던 정부는 깔끔하게 이발과 샤워를 시켰지만 너무나 마른 몸과 얼굴은 도저히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드디어 가족들을 만나게 된 루소는 모두가 걱정할 것 같아 애써 웃음을 보이는데 루소는 잘 지내고 있고 쉬는 시간도 충분히 있다고 거짓말하지만 아버지의 눈엔 모든 것들이 다 보이시는 듯 지금 이 현실을 부정하셨죠. 아버지에게 수없이 외치며 또다시 지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수감된 지 803일이 지나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됐고 페페는 혼자 더 혹독한 곳에 수감되었고 그날 이후 점점 정신적인 이상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편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 있던 군인들은 루소와 나토에게 소량의 특식을 나눠주는데요. 가만히 벽에 기댄 채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아주 작게 벽을 치는 소리가 나 한번 두드려보게 되죠. 루소와 나토는 벽 하나를 두고 바로 옆방에 있던 것이었고 알파벳을 순서대로 두드리며 문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또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 1074일째가 됐고 그날 이후 둘은 아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이젠 체스까지 두며 가끔 웃을 일도 생기게 됐죠. 그러는 동안 페페의 정신 상태는 날이 갈수록 점점 악화되고 있었는데요.
같은 시간 페페의 어머니는 전국을 누비며 아들을 찾고 있었고 그날도 늦은 밤까지 기다려보지만 얼굴을 보기는커녕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또다시 이동하게 됐는데 이번엔 벽이 두꺼워 전혀 대화를 할 수 없었죠. 이번 수용소는 전부 천장이 뚫려 있어 소음이 굉장히 심했고 군인들의 대화 소리를 매일 들으며 짜증이 극에 달하게 됐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대시해보라며 결혼 선배로서 충고를 해주자 Bájame una lapicera y un papel y yo te ayudo. Te quiero ayudar, en serio. ¡Cállate! Barrio, la vamos a solucionar esto. No te puedo escuchar más. ¡No me llames por mi apellido! Pichi. 글 쓰는 데엔 재주가 특출났던 루소는 그렇게 도움을 주며 뭔가 작은 혜택을 기대해 보는데요. 하지만 혜택은커녕 갑자기 어디론가 끌려가게 됐고. 대뜸 문제가 한 가지 있다면서 말을 이어가는데 글을 잘 쓴다는 소문이 퍼져 중사에게까지 알려졌고 결국 그를 대신해 한 번 더 편지를 대필해주게 되죠. Gracias. Me puedo quedar con el cuaderno. Hola. 그날 이후 종종 불려가 편지의 답장을 작성하게 됐고 루소 덕분에 데이트까지 하게 돼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고 자연스럽게 속 얘기를 하며 둘은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날 이후 소장은 국대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볼륨을 최대로 올려 루소와 친구들이 들 수 있게 하며 고마움을 표했는데요. 하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다시 이동하게 됐고 수감된 지 어느덧 2391일이 되었죠. 다행히 이번 수용소는 벽으로 대화할 수 있는 곳이었고 네아토는 내일 딸을 처음 보는 날인데 무슨 얘기를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자 딸을 키우고 있는 루소의 도움을 받아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30 segundos. Papá, ¿por qué no tenés manos? No, tengo manos, sí. Lo que pasa es que se transforman en animales, una mariposa. Se terminó la visita. Chao, bebé. Te quiero mucho, sí. 한편 페페의 어머니는 드디어 아들과의 면회 신청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아들을 위해 이것저것 챙겨오셨는데 정신적으로 악화되고 있던 페페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죠. Me metieron una voz, una antena o algo. 너무도 나약해진 아들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지만 저들이 미치게 만들수록 더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며 끝까지 아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며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이겨낼 수 있다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정신이 번쩍 든 페페는 어머니가 챙겨오신 마테와 요강을 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했고 하루 종일 군인들의 대화를 듣는 게 일상이었기에 많은 것들을 알게 돼 그것들로 협박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어머니 말씀대로 더 강해질 수 있었고 원하는 것들을 전부 쟁취하며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또다시 어디론가 이감되는 세 사람에겐 이젠 낯설거나 두려움 없이 일상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감은 전과는 뭔가 달랐고 도착하자마자 건강검진을 하며 누군가 두건을 벗기는데 중사의 도움으로 10년 만에 친구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죠. And the people bowed and prayed. 그렇게 한참을 햇살과 바람을 느끼며 오랜만에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또다시 이감하게 된 3989일이 되는 날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수용소도 변화를 겪고 있었고 그로 인해 처음으로 운동 시간이 주어지며 천천히 운동장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 오랜 세월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듯 많은 수감자들이 알아보며 응원의 메시지를 외치는데요. 수감된 지 어느덧 4323일째 되던 날, 그토록 기다려오던 자유의 아침이 밝았고, 무기가 prepárese. Firme acá. Pedite que recibí un trato correcto. 절대 열릴 것 같지 않던 창살이 그제서야 하나둘씩 열리고 있었죠. 민주투사들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가족들이 있었고, 야토는 드디어 아내와 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페페 또한 어머니와 드디어 포옹을 할 수 있었고, 야토는 국방부 장관으로 2016년에 서거하셨고, 루소는 시인이자 소설가로 문화국장으로 지냈었으며, 페페는 2010년 75세의 나이로 우루과이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